설이 되면 떡국만큼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복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한복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올해는 좀 특별한 한복을 입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대체 어떤 곳인가요? 일단 다림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손으로 꼼꼼하게 꼭 눌러주고 여기는 엄마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 한복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번 설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한복을 입고 싶다면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아이고, 이쁘네요. 네.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을 직접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보실 것들 있으세요? 네, 선생님, 저는 여기 남자아기 두루마기 한데 무 부분이라 섣 부분에만 다른 원단으로 좀 포인트를 넣어서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네, 가능하죠. 그런 이제 원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뿐인 그런 한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한복을 만들 원단의 색을 고르는데요. 한복을 입을 아이의 피부색과 어울리는 색을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예쁜 한복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리버티 원단 같은 색다른 원단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세요. 꼭 리버티가 아니더라도 국내산 원단, 일반 패브릭, 레이스 원단, 다양한 원단을 사용해서 이제 한복을 만들고 계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복을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미리 재어온 신체 치수를 종이에 그려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선택한 원단 위에 종이를 대고 다시 한번 더 잘라주는데요. 가위심 여기, 가위 손잡이 여기서 잘라주세요. 한복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설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또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기념 삼아서 우리나라 전통 한복을 우리 아이에게 첫 선물로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바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옷의 완성도가 달라지는데요. 조금 더 보기 좋고 깔끔하게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실을 한 줄로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느질 선이 내가 보는 방향에서 1mm가 보이고요. 실하고 바늘하고 서로 마주목. 잡아 실 꼬리를 잡아서 바늘에 4번에서 5번 정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 돌린 자리를 손으로 잡아놓고 바늘을 쭉 빼시면 자연스럽게 매듭이. 그런데 화면으로 보니까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만약에 저처럼 이런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한복이라는 거는 쉽게 접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오시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만 잘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기초 과정부터 차근히 밟아가시면 한복은 뭐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한땀 한땀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드디어 저고리가 완성됐습니다. 짠! 완성이 다 됐습니다. 깜찍하네요. 네. 시중에 파는 한복도 예쁜 것들이 많지만요.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체형에 딱 맞는 한복을 입었을 때 가장 편하게 한복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한복이 좀 더 많은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